바로 산성역 포레스티아 매매 전세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산성역 3번 출구 첫 부동산 포레스타 부동산입니다.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급매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매수하고 계시고, 현재 작년 10월 기준 5천만 원 이상 하락하였고, 2021년 7월 기준 3억가량 하락한 금액에 매도되고 있습니다. 악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증가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1월 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별 특례 대출 그리고 저이자 디딤돌 대출이 있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약 진행하셨고 계약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6년도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지금보다 적어 그때보다도 매수자들이 흐름을 빨리 읽어 더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라져서 많은 건설사가 재건축 단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 부동산 하락의 주 원인인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태형 건설 워크아웃 사태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다른 건설사로 이어지는 연쇄 부도 사태까지는 안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로 최대 5억 원을 빌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27조 원 규모로 돈을 공급한으로 9억 이하 아파트 매물뿐만 아니라 9억 이상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더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할 듯합니다. 2016년도에도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로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디딤돌 대출과 뭐 신생아 대출 금리가 저리로 된 상품을 많이 출시함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매수 시기가 지금처럼 하락일 때살 것인가, 아니면 21년 7월처럼 상승기에 사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드렸다면 모두 하락기에 사야 한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초역세권이며 직주 근접이 우수하고 3년 차 2020년 7월 입주 시작하여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추천 요소로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주택의 분양가 및 공사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10-4349-4500입니다. 다음으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동향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치솟아 송파 옆인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산성역 지하철역 라인으로 많아 직주 근접이 좋아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전세 찾는 분들 중 민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고객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20년 7월에 입주 시작한 신축이면서도 임대 세대가 없습니다. 재건축 전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분들도 점잖고 상식이 통하시는 분들이기에 세대 간 불화나 층간소음 문제로 큰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조심스럽지만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독서실, 도서관,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이 있고 GX 프로그램도 많아 GX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단지 내 친구도 사귀시기 좋은 환경입니다. 많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세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문의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물 많이 빠져 빠른 선점이 중요하므로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10-4349-45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